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가 올해 산쌀 공급 과잉 물량의 정부 매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고 신곡 수요 예상치를 고려하면 공급 과잉 물량이 30만 톤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의 투쟁 상황을 진상규명해달라는 공동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대구 경북 5.18 구속 부상자 준비 모임 등 전국 6곳 관련 단체는 오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해 5.18 관련 최초 사망자는 전북대생 고 이세종 씨고 전국 6개 지역의 피해자만 최소 600명에 달해 지역 단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으로 공간적 범위가 광주 일원에서 관련 지역으로 시간적 범위는 5.18 당시에서 관련한 시기로 확대됐습니다. 문경시가 올해 각종 관광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 시대 친환경 안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경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안심관광지에 단산 모노레일과 에코랄라가 친환경 안심관광지에 문경세제가 선정됐습니다. 또 리서치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 문경은 여름휴가 최고 관광지 전국 9위에 선정됐는데요. 문경시는 비대면 맞춤형으로 관광 정책을 수정하고 단산 하늘길 트레킹 대회, 밤하늘 별빛 캠핑 축제 같은 새 상품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